사구를 어느 정도 치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쓰리 쿠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구에서 쓰리 쿠션으로 넘어와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아마도 뒤돌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키스 때문에 특히 뒤돌리기를 어렵게 느꼈었고요. 대체 뒤돌리기라는 기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잘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튜브에서 이문수 선생님의 강좌를 보게 되었는데요. 뒤돌리기의 형태를 네 개의 패턴으로 나누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뒤돌리기의 네 가지 패턴을 간단히 소개하고 첫 번째 패턴에 해당하는 기본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뒤돌리기 패턴 1은요. 일적구를 두툼하게 쳐서 내공보다 일적구가 앞서가는, 즉 일적구가 선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치는 이유는 치기 쉬운 절반 두께, 즉 2분의 1 두께로 쳤을 때 키스가 있어서 키스를 빼기 위해서 또는 다음 배치를 의도적으로 좋은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뒤돌리기 패턴 2는 일적구를 얇게 쳐서 내공이 일적구보다 앞서가는, 즉 내공이 선행하는 방법입니다. 뒤돌리기 패턴 3은 패턴 2처럼 일적구를 얇게 치지만 내공이 일적구에 뒤로 돌아서 득점하는 방법입니다. 뒤돌리기 패턴 4는 일적구를 두껍게 쳐서 대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키스를 제거하고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공략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네 가지 패턴을 이해하고 연습한다면 뒤돌리기에서 일어나는 키스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뒤돌리기 패턴 1 중에서 가장 기본 배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쓰리 쿠션 게임을 시작할 때 초고부터 치는데요. 이 초고를 치는 방법이 패턴 1에 해당합니다. 그림을 보면 초고 배치와 비슷한 배치죠. 하지만 이적구인 빨간 공이 코너 가까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률 높은 곳에 위치한 공을 빅볼이라고 하는데요. 이적구가 빅볼이므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득점할 수 있으므로 스마일로 난이도를 표시했습니다. 이적구가 워낙 좋은 위치에 있어서 득점하기는 쉽지만 함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첫째, 회전이 많거나 너무 두껍게 맞아서 공이 밀리면 포쿠션으로 길게 실패할 수 있고요. 2분의 1 두께로 얇게 맞으면 3쿠션 지점에서 키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키스를 피해서 정확하게 득점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득점이 잘 되면 일적구인 노란 공을 그린과 같은 위치로 보내서 다시 뒤돌리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돌리기 1-1의 배치를 내공의 위치만 바꿔서 연습할 수 있도록 배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내공과 일적구의 거리가 변화함에 따라 두께를 맞추는 요령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내공이 쿠션에 가까이 있어서 큐거리가 불편해질수록 일적구를 내가 원하는 두께로 맞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연습한 기록과 댓글도 볼수 있습니다. 남들의 경험도 읽고 자신의 경험도 남기면서 재미있게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향상되리라 생각되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